제가 알기로 그는 만화 영화 그 주제가 많이 부르셨다고 300곡이나 부른 걸로 돼 있던데 부르신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요술공주 세리요. 요술공주 세리. 네,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아저씨들 앉아서 옛날 얘기하고 있네. 맞아. 라떼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네요. 진짜 라떼는인데. 네, 반가운 가족 모시겠습니다. 이 솔로로서 분홍 립스틱. 이게 리바이벌 되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분들이 작은 별 부부로 돌아왔습니다. 강애리자, 박영수 부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지만 네. 항상 그 잘 아시죠? 미디어는 항상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네. 인사하겠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작은 별 가족을 지나 분홍 립스틱을 지나 작은 별 부부로 돌아온 박영수, 강애리자 작은 별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박수로 인사드리고요. 네. 네. 저는 그 작은 별 가족의 공연을 TV에서 본 세대입니다. 막 아직 그냥 젊어 보이시는데. 미국의 그 오스몬드 브라더스라고 오스몬드 일가들이 그렇죠. 또 이렇게 나오고 뭐 잭슨 파이브도 있고 파키지 패밀리도 있고 많이 비교들을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때 굉장히 어땠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어렸죠. 근데 저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가족하고 다녔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연예계에 데뷔한 거는 만 3살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출하셨으니까 성우로 데뷔해서 만 3살이고 또 뭐 노래도 조금씩 했지만 저는 지금의 연예인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오빠들과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가족이었지 지금의 연예인 가수 그런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좀 깊네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만화 영화 그 주제가 많이 부르셨다고 300곡이나 부른 걸로 돼 있던데. 300곡 가까이 되는 거지 뭐 제가 정확하게 세진 않았는데 네. 몇 곡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요술공주 세리, 마징가 제트, 프란다스에게 요괴인간, 황금박쥐. 황금박쥐. 부르신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요술공주 세리요. 요술공주 세리. 네,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세리, 세리. 아니 근데 우주소년 아톰도 하셨나요? 네. 푸른 하늘 저 멀리 라라라 힘차게 나르는 그.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다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 황금박쥐 이거죠. 황금박쥐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가장 유명한 건 다 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저는 황금박쥐는 다 부를 줄 알아요. 이 아저씨들 앉아서 옛날 얘기하고 있네. 맞아. 라떼는 이렇게 된 거네요. 진짜 라떼는인데 제가 그 어젯밤에 그 필름을 옛날 걸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네. 했더니 그 이덕화 씨가 또 특유의 목소리로 여러분. 부닥해요. 강애리자 양의 애리자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노래를 부탁했는데 그 부탁한 노래가 바로 이제 그 당시 데이트곡.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노래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노래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바로 위에 오빠가 이제 작곡을 하는 강인구 오빠인데요. 그 네. 오빠는 늘 하는 얘기가 작곡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은 늘 떠다니는데 내가 잡아서 내려서 내 거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제 친구 얘기를 오빠랑 했어요. 친구 중에 딱 대학을 가자마자 분홍 립스틱을 바르더라. 그런데 그게 얘가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지웠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남자하고 헤어졌대. 오빠 재밌다. 이거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막 하더니 금방 만들어요. 야, 이거 노래가 너하고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불러봐. 그래서 제가 이제 흥얼흥얼 했더니 오빠가 딱 네 노래네. 이거 불러.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한 시간도 안 돼서 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히트곡이라는 게 뭐 평생 가는 건 아니고 네네. 빵 뜨고서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역주행하는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2002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대 넘어 와서죠. 광복절 특사라고 그렇죠. TV에서 연휴나 무슨 저 공휴일에 유난히 많이 틀어준 네.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본 건데 거기서 송윤아 씨가 이제 노래방에서 막 부르는 그 장면인 거죠. 네. 예, 예. 그것 때문에 다 송윤아가 부른 오리지널 곡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콘서트나 가서 아니면 행사 같은 데 가서 이제 관객들한테 여쭤봐요. 예. 장은별 가족을 아시는 분들 손 드시면 50대가 넘으신 거고. 그럼요. 예. 분홍 립스틱 누가 불렀을까요? 그럴 때 저를 말씀하시면 40대가 넘은 거고. 네. 나머지는 다 송윤아 씨가 부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아무리 좋은 노래고 참 좋은 노래도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진 않는데 예. 이상하게 이 분홍 립스틱은 계속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아요. 분홍 립스틱 역주행할 때 그 강혜리자 씨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 계셨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말하자면 미국에서 그 광복절 특사를 통한 리바이벌 그 역주행 뉴스를 그때 보셨겠네요.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요. 그 옆에 뭐 세대기 하나 뭐 오늘 영화 보자 그러더니 영화를 갖고 왔는데 그게 광복절 특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 노래 되게 재밌지, 되게 이뻐. 나 이거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거 내 노래야. 그랬더니 무슨 언니 노래였냐면 노래했다는 거를 모르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펑퍼짐한 아줌마가 돼 있으니까요. 아, 주위에서 네. 가수인지도 몰랐었군요. 모르죠. 제가 예.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많이 불러주셨었어요. 다시 와보라고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오라 그러고.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고사를 했는데 그때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던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네. 요즘 다시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강혜리자 씨의 노래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런 좀 안 좋은 공간에서라도 네. 노래 한 곡을 좀 부탁을 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홍 립스틱 네. 부탁드리겠습니다.